김명철 씨는 천리바 마트를 망가뜨려 DM그룹에 복수하려는 천재 사장 정복동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요. 그간 선보이는 작품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김병철 씨. 네, 우리 사장님을 깍듯이 대하는 점장님의 모습. 예, 보기 좋습니다. 네, 같이 좀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지금 조금 내외할 때죠. 예,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쌈니다 천리바마트 정복동역의 김병철 씨와 문석구역의 이동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쌈니다 천리바마트에서 천리마마트 사장 정복동 역할을 연기하게 된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리마마트의 점장 문석구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 우리 김병철 배우님, 이동희 배우님 표정만 딱 봤을 뿐인데도 이 웹툰 속 그 표정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예. 웹툰 표정과 똑같은 똑같던데요? 예,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정복동이라는 웹툰 인물과 예. 그 외적인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그 느낌이 네. 나는군요. 뭐 팔자주름 하면 예,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닮은 게 팔자주름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캐스팅의 포인트 아니었나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바람이 좀 있었다면 네. 예, 정복동은 얼굴이 약간 좀 넓적한 편인데 맞아요. 저는 약간 세로로 길쭉한 편이어서 예? 눈, 코, 입은 그대로 두고 이 두개골만 한 90도 딱 돌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네. 그 원작의 김규삼 작가님은 이 캐스팅과 이야기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떤 코멘트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캐스팅에 대해서 작가님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규삼 작가님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됐나요? 저기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아 저기 계시네요. 아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캐스팅과 이야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 저는 이게 캐스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한테 거의 다 이제 일임한 그랬고요. 예. 지금 처음 이게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정복동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가 이제 본인이 만화랑 외모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맞아요. 좀 하셨지만 그 분장하고 아니면은 극중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오히려 만화보다 더 좋은 캐릭터가 되셨더라고요.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그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원작 작가님과 그리고 네. 저희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작가님과 함께 네네네. 되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원작에 없는 조금 더 인간적인 감수성, 감정 같은 것들을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대본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캐스팅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첫 대본 리딩 날 김규산 작가님이 오셔서 보셨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천리마마트 같은 마트가 세상 어디 한 군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시청자분들도 아 참 그런 마트 하나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드라마에 아역 배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귀엽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 덕분에 항상 촬영장 가는데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찍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조금 그분들을 많이 친구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철 씨. 네, 드라마를 한번 찬찬히 보시다 보면 이런저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방금 동희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역 배우분들 그리고 또 여러 다른 감독님의 비밀 병기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재미들을 발견하시면서 함께 저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